이 턱관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이 발전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차근차근 그 증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진행 증상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턱관절을 보면은 턱관절은 이 근육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낭이 있고 그 활액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속에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를 악물고 또 이갈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턱관절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강하게 함으로써 이 턱관절에 부담을 줘서 나타나는 일단 근육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 관절낭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절낭은 인대하고 관절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르면 아파요. 이렇게 해서 아 했을 때 누르면 아픕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관절낭에 의해서 디스크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머리뼈, 이게 턱뼈입니다. 이거 정상 이상인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디스크가 이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디스크가 자꾸 이제 들어도 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소리가 크다가 나중에 어쩐다고요? 소리가 작아지고 아예 빠져버리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스크의 병에 의해서 이제 빠져버리면 뼈끼리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은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되고 이제 퇴행성 변화가 돼버리면 이제 뼈의 구조가 변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턱관절, 턱의 비대칭, 얼굴의 비대칭, 그다음에 뭐 자세 이상, 그다음에 턱관절에 내가 문제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턱관절 균형을 맞추신다면은 어떤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생활할 때 이를 앙 다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나 잠잘 때 수면 중에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관절염은 중년기 이후에 생깁니다. 퇴행성 변화로. 근데 턱관절만이 20대, 30대 초반기 연령기에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요즘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생활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교육부에서 뭐 중학생부터 나타나는 질환이 턱관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를 분석해 보면은 원인이 이제 물론 첫 번째 치과적인 요인, 뭐 교합이 안 맞다든가, 또 결손된 치아가 있었다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에 외상 어떤 떨어졌다든가 충격을 받았다든가 턱관절에 그래서 이제 관절에 부담을 주는 거죠. 똑같이 뭐 교통사고의 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턱관절이 있고 그다음 정서적인 거. 요즘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입에 턱에 힘을 준다. 갈수록 턱관절이 약해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 받게 되면 턱관절 교정이 빨리 가는 거죠.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 막 공부하고 학업에 스트레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다음에 유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턱이 어떤 집안들은 아래턱이 발달해갖고 주걱턱인 집안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턱이 뒤로 밀려갖고 무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적으로 그런 것들은 턱관절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 습관적인 요인인 겁니다. 편측 저작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쓰는 분들. 자세를 이상하게 맡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악물기 긴장해서 이 악물기 심하면 우리가 보통 이를 악물 때 이갈을 할때뭐 어떤 보고에서는 80kg 힘이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턱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떤 보고에서는 130kg 힘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면 자세 있죠. 엎어잔다든가 그다음에 구호흡이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자면은 턱을 내가 벌리고 잤을 때 반드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벌린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 이 턱관절에 한쪽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바르지 못한 생활, 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 뭐 스마트폰 하는 자세, 뭐 옛날에는 전화를 끼고 전화 이렇게 받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안 좋고요. 이렇게 턱 깨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뭐 다리 꼬고 그런 분들도 여성분들 많이 다리를 꼬는데 턱관절 질환은 남자보다 여자 다리 더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손톱 무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짝다리 짚은 사람들 있죠. 짝다리. 그 다음에 요즘 악기 많이, 어린애들 많이 않습니까? 바이올린 할 때도 예,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관악기.
관악기도 턱관절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은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턱관절을 망치는 사소한 반복적인 생활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